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7월 29일, 7월 월말 마지막 경마. 오늘은 올 부산 교차 경마로 편성이 됐습니다. 부산 경마만 14개 경주입니다. 제주 경마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 경마 14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3, 6, 8, 11, 12, 14, 3, 6, 8, 11, 12, 14,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1경주, 12경주입니다. 3, 6, 8, 11, 12, 14. 메인 승부가 6경주, 11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승부처 들어가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는 게 가장 감사하고요. 아니면 내일 입금하셔도 뭐 새벽이건 밤이건 아침 일찍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나중에 다 입금하기 문자가 갑니다.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자, 7월 29일 금요일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월 월말 경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철도 그렇고 휴가도 좀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돈이 좀 필요하고 저 역시도 돈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좀더 만족스러운 휴가 여행을 좀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좀 마신이 좀 도와가지고, 좋은 성적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자, 요 기복마, 편성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에 완전히 늦발을 하면서, 야, 저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늦발을 하면서 완전히 망쳤구나 생각했는데, 자, 끝에 가서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에 우리가 1번, 5번 한 방이었죠. 근데 대길이었는데 4.6배였어요. 딴 놈들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이 소리 태풍, 골드 스위트, 뭐 이런 마필들 바람 많이 불었었죠. 자, 깔끔하게 1번, 5번 한방 막권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개늦발로, 아이고, 요, 조졌구나 했는데, 서승은이가 기가 막히게 또 올라왔습니다. 후미권에서 날라왔는데, 이 마필은 선행력까지도 보유를 한 그런 마필입니다. 앞에 가는 말들이 안쪽에 좀 몇두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로 충분히, 9번 마, 썬더 클라우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1번 마 골든 포인트가 계속 인기마로 팔리는데 못 들어왔어요. 최시대, 김태현, 박제희로 바꿔놨습니다. 믿을 만한 기수의 1번 게이트, 상당히 조건이 좋아졌고, 자, 이 6번 마 위대한 선택입니다. 자, 매니피 새끼 치고는
조금 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번 편성이 그다지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추입 전개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앞선이 무너지면. 자, 7번 마 부미스타 역시도 거세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주인데, 직전 경주까지는 제가 보질 않았지만은 이번 경주에 위험매이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뭐별 볼일 없는 마필이면 두번 타겠습니까? 분명히 잠재력이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7번 마 부미스타, 8번 마 금보성이라는 마필이 아마 거의 백판일 것 같아요. 자, 신윤섭이 감량 3키로 태어났는데, 자, 이 마필은 딴거 없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3착으로 올라와서 3복승을 터뜨렸었는데, 직전 경주 그래서 좀 팔렸죠.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탕 하고 튀어나왔는데, 자, 외곽에서 꾹 잡고, 눌러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요번에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면 또 재미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8번 마 금보성. 그다음에 외곽에 두 마리죠. 10번 마 위실럭.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와서 후미권에서 한번 쓱 걸음만 대봤고 정상 주기로 돌아왔고요. 11번 플렉스 신화입니다. 발주가 좀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는 정상 발주로 되면서 3착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번에 송경은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콘코드 포인트 잠하고요. 자, 이렇게 몇 대의 마필, 한 6마리 정도 제가 언급을 한것 같은데. 자, 9번 마, 썬더 클라우드.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짭짤한 배당에 한 방으로 조집니다. 그리고 한두 마리 정도만 받쳐가시면, 자,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도 기복마들이기 때문에, 배당이 꽤 나올 것 같습니다. 9번 마, 썬더 클라우드.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찍어 먹기 한 방.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첫 번째 두개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고, 이제 후반부 승부처는 대부분이 이제 달러박스 경주로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 예측권 20장. 자, 요번 경주의 포인트는, 자,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필요 없는 말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후차권이 필요 없는 마필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제가 요거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힐링 라이브에서 금주의 추천마 코너에서 추천드렸던 3번 마 글로벌 히트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게이트도 잘 받았고, 뭐 3번 게이트는 괜찮죠? 바로 옆에 발빠른 2번 마 평화축제가 있긴 하지만 직전 경주에 한번 꺾어졌던 마필이고 뭐 스타트 능력도 글로벌 히트가 뒤질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주행심사 보면 선행을 안 가고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 놈이기 때문에 승군전이고 1200 경주거리가 늘었어도 자, 유현명 기수의 3번 마 글로벌 히트, 기본 능력상 대가리다. 자, 그러면 이 3번 마 글로벌 히트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갑니다. 이게 아마, 7번 마 버닝 패션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직전경제 이거 인기 1위였죠. 그 전에 인기 2위였습니다. 그 전에 인기 1위, 또 2위. 얘는 4번 나오는데 4번이 다 대길이로, 대길이나 아니면 대가리로 팔렸는데 딱 한 번 들어왔어요. 모래를 맞으면 완전히 맛이 가는 애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 얘가 선행 갑니까? 못 갑니다. 안쪽에 2번 평화축제, 3번 글로벌 히트 얘네들 있죠. 거기에 외곽에 9번마 파티인디도 초반 발주는 총알입니다. 거기에 10번마 퀄리티 킹까지. 자, 그래서 대끼리로 팔릴, 거기다 페로비치까지 기승을 해서 이거 분명히 뭐 대끼리 팔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기마 중에 하나 꺾는 놈, 7번마 버닝 패션은 꺾고 가겠습니다. 뭐 이 대끼리 꺾고 또한 이런 팔리는 마필 중에서 꺾을 놈이 또 한 두어 마리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놈들을 꺾고 요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자, 6경주는 3번마 글로벌 히트를 놓고 3번마요 글로벌 히트 제가 그때 이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조철이 이 별표를 잘 안 주는데 능검 때 별표를 줬고 직전 데뷔전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가지고 승부전이지만 자, 이 3번마 글로벌 히트는 놓고 때리는 거고 이 7번마 버닝 패션 모래 맞으면 바보 된다. 페로비치 탔다고 너무 과신하지 말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요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가겠습니다. 6경주 아마 첫 번째 휴가 보너스 드릴 것 같은 경주가 6경주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함께 하시자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8경주입니다. 8경주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들어가는 자, 오늘의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200 자, 이번 경주도 인기마들이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2번마 잔나무길, 2번마 잔나무길. 제가 요 위에 유배통도 있었고, 거세도 했고, 상당히 그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기승기수도 꼬마기수 권오찬 태우고. 근데 이게 현장에서 아마 인기 1위, 2위 팔릴 겁니다. 1위, 2위. 이 잔나무길. 최근 세 번 연속 입상이죠.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능력상은 되는 놈인데 이게 요배통 3회라고 돼 있죠. 요배통 거기다 이제 거세 6월 21일 날 거세했고 7월 17일부터 요배통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는데 조건은 좋죠. 2번 게이트에 4km 감량. 하지만
조금 불안한 마필로 보기 때문에, 자, 이게 현장에서 아마 대가리까지 팔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팬들은 저는 이거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고요. 레이팅도 지금 꽉 찼죠. 레이팅 49, 50점까지인데. 슬그머니 빠질 수도 있겠다. 거기에 8번마 매니어게인. 얘가 대길이 아니면 대가리 둘 중에 한 놈이 2번 잔나무길, 8번 매니어게인. 요둘 중에 한 놈이 아마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 이게 복귀가 잘 나오죠. 출발하면서 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후위권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출발이 좀 좋지 않고 손해를 봤던 마필인데 취입으로 꾸역꾸역 올라왔고, 그래서 8번 매니어게인도 대가리로 팔릴 수 있겠다. 그것도 매니핏에 끼고요. 자, 2번, 8번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 터트릴 마필들이 많이 보여요. 3번마 플래시참도 직전 경주 외곽을 돌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놈이고요. 자, 6번마 짱이라는 마필도 김혜성 기수가 기복은 좀 있지만 퐁당퐁당이죠. 대가리 치고 빠지고 대가리 치고 빠지고. 얘도 4번 나왔는데 4번 다 인기 대가리로 팔렸던 놈입니다. 뭐 퐁당퐁당 차례대로 되면 요번에 대가리죠. 아무튼 6번마 짱이, 거기에 7번마 인디매직도 있고요. 9번마 스톰투윈이 이거 백판입니다. 백판인데 요거 꼭 여러분들 W로 좀 체크해 놓으시고 삼복 삼쌍 같은데 꼭 달고 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서강주 마이너스한데 재검받는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뭐 재검 상대들도 뭐 스타로드, 스페셜리트, 호랭이, 상위권 마필들이죠. 얘가 꾹 잡고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상위권 마필들을 이기고 능검을 통과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 11번마 A1 플러스, A1 플러스. 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자, 이 마필도, 발주가 좀 문제입니다. 발주가 문제인데, 이 6월 19일 경주는 착지 분량을 하고도 취입으로 올라올 만큼 기본 능력이 좀 있죠. 직전 경주도 출발이 주춤하면서 좋질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출발만 되면 11번 A1 플러스도 배당이다. 자, 요거 재밌죠? 이렇게 2번 8번 인기 1위, 2위 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니까,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는 2번 잔나무길, 8번 매니어게인, 2번, 8번에 대끼리 막고는 당연히 우리 막건에 없죠. 단돈 10원도 살 필요가 없는 대끼리 막건이다. 말씀을 드리고, 조철의 달러박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8경주로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메인 두 개입니다. 11, 12. 11, 12.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또 때려드릴 수 있는 경주가 11경주, 12경주. 자,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최내승 부처 11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배당입니다. 무조건 배당인데 5번마 뜨거운 만남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꺾어질 확률이 반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꺾어지면서 나오는 제가 요 위에다가 20배, 30배, 50배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차하면 999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5번마 뜨거운 만남입니다. 무슨 노래 제목 같죠? 자, 뜨거운 만남. 인기 2위의 대가리를 치고 직경경주 승군전을 혼합 4군으로 나갔는데 인기 5위 팔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짭짤한 배당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직경경주보다 상대가 좀 세졌습니다. 직경경주는 뭐 상대들이 좀 만만했는데 자, 요번 경주는 또다시 혼합 4군으로 들어왔는데 뭐 대부분 국산마죠. 대부분 국산마. 미국말들 한 서너 마리, 너덟 마리 되는 것 같은데 미국산말들 중에서는 별 볼 일들이 없어요. 국산마들 잔치입니다. 자, 혼합 4군이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짜여지죠. 자, 5번 뜨거운 만남도 있지만 자, 이 1번 마 킹 엘리입니다. 출지 공백이 좀 길어졌습니다. 편골절로 인해서 관절경 수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이제 회복기를 갖느라고 상당히 좀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재검을 봤는데 역시나 마필의 기본 능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서승훈이가 재검을 받고 딱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어요. 뭐 앞에 가는 선행마로서는 최고의 조건이죠. 뭐 서승훈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 말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네. 첫 번째 한일 교류 경주에서는 일본 말이 우승을 해갖고 갔고 토세나쳐 그죠? 마토바 후미오 기수가 노인네가 엉덩이 들썩들썩하면서 밀고 추입으로 따고 1억 원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교류전 두 번째 교류전이 붙었죠. 그런데 말 이름을 잊어먹었네. 서승훈이가 그때 1번인가 2번 게이트 우리나라 말 갖고 기습 선행을 때려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했어요. 거의 따일 뻔했는데 끝까지 버텨가지고. 서승훈이는 제가 이제 그거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야무지게. 그러다 조금 최근에 슬럼프를 타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왔죠. 역시나 기본기가 돼 있는 기수기 때문에. 자, 1번 마 킹 엘리 이거 선행 가면은 그냥 쌍대가리까지 들어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3번 마 행복한 하만입니다. 요것도 선행 출하이가 갈 텐데 자, 요거는 박재희 기수고요. 얘가 지금 7월 15일 날 출주했으니까 2주 만에 출주한 거죠. 뭔가 이게 아쉬움이 좀 남았다는 얘기죠. 선행 가갖고 따였는데 1400에서 자, 요번 경주는 1200입니다. 1200에 기승기수도 박재희로 딱 바꿔놨습니다.
이 박재희가 두번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강영권이 뭐 지랄났다고 여기다가 갑자기 정도연이를 태우나요? 또 박재희를 태웠어요. 이건 뭐 승부지 뭐. 그죠? 그대로 읽어줘야죠. 이상하게 뭐 이 새끼 또뭐 야리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랬죠. 아무튼 강영권이래서 다시 한번 박재희를 불러놨습니다. 두번 연속 우승을 했던 부담중량도 똑같아요. 자, 3번마 행복한 하만 있고 7번마 컬러윈드죠. 컬러윈드. 아, 요 6번마 꽃과구름도 거의 백판인데 이마필도 한센자만데 지금 오랜 공백이 있다가 나왔어요, 이놈도. 그런데 재검 받는 모습이 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11경기죠, 지금. 자, 꽃가구름. 푹 쉬고 나서 그런지 상당히 재검 모습이 좋았어요. 나안 팔릴 겁니다, 이거. 6번마 꽃가구름도 여러분들 W 꼭 펴놓으셔가지고 요거 삼복도 좋고 삼쌍도 좋고 6번 꽃과구름. 자, 7번마 컬러윈드입니다. 직전경주에 김혜선이가 후미권에서 잘 참고 올라왔죠. 막 앞에 가서 이렇게 서두르면은 얘는 안 되죠. 이렇게 참고 타고 올라오면 앞에 가는 놈들이 북적북적 하면은 7번마 컬러윈드가 있고 비슷한 추이평 마필이 9번마 BK 파워입니다. BK 파워. 자, 요 놈도 선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 10번마 검은 쏜살입니다. 요 놈도 이 정도 편성이면은 들어와도 이상할 거 없죠. 예전 능력만 보이면. 지금 뭐, 재검 받고 이제 두 번째 경주인데요. 공백 이후에 두 번째 10번마 검은 쏜살까지 여러분들께 가능권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5번마 뜨거운 만남이 최근 2연속 입상을 하면서 당연히 대가리로 팔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자, 5번마 뜨거운 만남 들어오면 본전이고 아니면 조철이 마치는 거 달러박스 요 중에 조철이 언급한 말들 중에 한 마리 대가리를 놓고 5번마 행복한 하만 이놈은 받쳐가든지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가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장학 한번 가시자고요. 부산 1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12경주 국산 3군의 1400 핸디캡입니다. 자, 요12 경주도 마찬가지로 11 경주와 거의 비슷한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 접전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2경주는 또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릴 거냐. 아무래도 이 3번마 에이스 솔로몬이 서승훈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죠.
직전 경주는 상대가 셌어요. 볼마에스타 같은 마필 앞에 가서 버티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뭐 일단 선행출항이 나갈 수 있겠죠. 안쪽에 2번만 미스인디가 조금 신경이 쓰이죠. 얘도 선행력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성재 적임기수가 다시 올라갔고. 자, 2번마 미스인디도 있지만 3번마 에이솔로몬이 선행출하에를 갈 것이다 해가지고 대가리가 팔릴 거예요. 거기에 최저배당 대끼리가 뭘로 갈까요? 아마 외곽에 9번마 원더풀 페이거 아니면 요 7번마 무적불패 둘 중에 한 놈이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둘 다 뭐 훈련도 잘 해놓고 좋습니다. 7번마 무적불패는 뭐 포인마답게 기본 능력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에 외곽을 돌면서 김철호 기수가 외곽 손해를 하면서도 대가리 갖다 꽂았습니다. 자, 서강주 기수로 감량 기수를 요번에 택했고, 9번마 원더풀 페이거는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놈이죠. 원더풀 페이거. 3번 모두 조철이 다 여러분들께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배당도 짭짤하게 중배당 찍어먹기. 9번 원더풀 페이거. 직전 경주도 골든벼락의 원더풀 페이거 완짱. 11번 11.8배인가요? 나왔네요. 시원하게 완짱으로 갔다 찢어먹었죠. 자, 아무튼 9번마 원더풀 페이거가 있고, 직전에 인기마 팔렸다가 원더풀 페이거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박재희 기수가 이제 유연명으로 바뀌고, 박재희는 10번마 에코선에 탔는데 뭐 에코선은 부담 중량이 너무 높고요. 자, 11번 플랫 베이브까지 가는 건이다. 아, 요 안쪽에 두 마리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5번마 동트자보이하고 4번마 용천 솔레미어 두 마필도 가는 건이죠. 직전 경주에 우리 요것도 메인 승부 한 방이었어요. 원더풀 시크릿의 용천 솔레미어 단통이었죠. 이거 5배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경주로 감량 4.5kg 승분전이기 때문에 이 최시대 기수가 최근에 조금 사갈이 타고 있는데, 자, 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잘 타냈기 때문에 어떻게 타는지 아마 알 거고요. 조인건으로 바꿔놓은 5번마 동트자보이 직전 경주에 한빛 영광을 결국은 못 잡았어요. 선행 나간 한빛 영광 꾸역꾸역 대고 2착으로 올라왔는데, 자, 이 5번마 동트자보이 점핑이죠. 얘는 국산 4군 마필인데 감량 보면서 점핑 출주한 놈이 5번마 동트자보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3번마 에이스 솔로몬이 대가리고, 9번마 원더풀 페이거가 인기 2위 대끼리 한방. 자, 3번 9번의 막권도 우리는 손대질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마필 조철이 언급드린 마필 중에 달러박스, 우리의 상한가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아, 요것도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시원하게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빨갱이 막건 걷어치고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세 번째 메인 승부
1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14경주입니다. 14경주 1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14경주는 단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상복 단통. 지난주에도 역상복 단통 3상까지 마치면서 짭짤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경주인가 3경주인가 복승식은 2.0이 나왔는데 짱승식은 7점 몇 배인가 같은 7배 나왔어요. 거기에 3상승 제가 두 마리 불러드렸는데 딱 붙어오면서 40몇 배가 나왔고 그런 게 한구라예요. 기록상으로는 복승식 두 배지만은 역상복으로 들어가서 한탕 찍고 삼복 삼상 찍어 먹으면 그런 것도 한구라죠. 그죠? 그 역상복 단통이라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야 씨발 대끼리 난 안 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대끼리만 안 하면 대끼리 먹으면 내 돈인데. 그죠? 굳이 어려운 경주 찾아 들어가 가지고 뻘짓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자, 요번 14경주는요. 그냥 단통이에요. 단통인데 중요한 거는 역상복 단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상복. 안 팔리는 놈 없어요. 1번 로키스카이부터 7번 영웅루이스까지 안 팔리는 놈이 없습니다. 특히 이 7번마 영웅루이스는 제가 그 어제 시어프레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철 제주도에 조철이 말 맡겨놓은데 위탁한데 그 승마장으로 얘가 휴양을 왔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올라간 거예요. 한 달? 두 달? 한 두어 달 있던 것 같은데 이 영웅 루이스를 훈련시키는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뭐 강하게 훈련을 안 시켰죠. 휴양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탔던 그 라이더가 그 스무 살짜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보고 아버지 아버지 합니다. 제가 맨날 말 타러 가면 아버지 아버지 해요. 제가 이뻐가지고 담배값도 좀 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러는데 야 이거 영웅루이스 말 어떠냐 언제 올라가냐 그랬지 곧 올라갈 겁니다 갈 겁니다 그러더니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출마 등록이 돼 있어요. 말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훈련시키는 것도 제가 들었고 다실바 기수 이게 영웅루이스는 다실바하고 궁합이 맞았죠. 3월 27일 2월 25일 전부 대가리 대가리 그 다음에 대상경주에서 두 번 찌그러졌죠. 한 번은 부산일보배 1200 마주협회장배 1200 자 두 번 다 뭐 강편성에 나와서 찌그러지긴 했지만 자 7번만 영웅루이스 이거 부전념이 좀 있었는데 훈련하는 거 보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7번마 영웅루이스 현장에서 아마 얘가 대가리 갈 것 같아요. 얘가 대가리 갈 것 같고 뭐 6번 에이스코리아도 7살짜리지만 마지막 한방 한탕은 때리고 내려갈 겁니다. 5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는 안 되죠. 얘는 뭐 최근 걸음이 완전 바닥이더라고. 자, 4번마 골든 위너 7kg 감량인데요. 다른 애들도 부담 중량 뭐 다 낮게 내려와 있는데 33주에서 4번 골든 위너하고 7번 영웅 루이스하고 두 놈을 냈는데 두 놈 다
뭐한 집으로 들어와도 이상할 것 없는데, 얘도 역시 공백이 좀 오래 있죠. 한 1년 넘었던, 1년 넘었죠. 2021년 6월이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근데 재검받는 거 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오늘 같이 뛰는 에이스코리아하고 재검을 같이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시종 일관 그냥 꼭 잡고 통과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거기에 뭐 3번마 예스 퍼펙트도 이 요배통이 좀, 얘는 고질적으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자, 3번 예스 퍼펙트하고 5번 파이니스트 워리어하고 두 놈은 꺾고 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5마리죠, 5마리. 거기 나머지가 2번만 미러클 드리밍하고 1번 로키 스카이하고 어떤 놈이 선행 싸움을 갈 거냐. 거기에 4번마 골든 위너도 선행형 마필이고, 7번마 영웅 루이스가 외곽에서 슬금슬금 갈고 들어올 거고, 자, 1번, 2번, 4번, 6번, 7번. 5마리로 좁혀놓는데, 이 중에서 역장승식을 대가리로 놓고 단통으로 한방 때린다. 요 5마리 중에서 딱두 마리. 얄짤없이 두 마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3박 4일을 뛰어도 두놈 땡땡 굳어갖고 온다. 자, 메이드 단통. 앞에 그림처럼 두 놈이 아주 땡땡 굳어서 들어올 수 있는, 부산 마지막 승부처 14경주. 자, 역상복 단통입니다. 역상복 단통. 마지막 경주, 14경주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금요경마 승부처 모두 함께 했습니다. 뭐올 부산 교차로 가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집중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중간중간 입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꼭요 방송 끝나면 바로 그냥 입금하고 주무십시오.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면 언제 남겨주시든지 경주 뛰기 한 시간 전쯤까지는 다 확인 문자가 갑니다. 우리 운영자가 깨 있는 시간에는 뭐 밤늦게라도 다 확인 문자가 가고, 저하고 이 핸드폰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 들어오는 게다 운영자가 체크를 하고, 운영자가 없을 때는 이제 저라도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 계좌 두개 있죠? 하나는 신한, 하나는 새마을. 두개다 공용으로 써도 됩니다. 편리한 걸로 써주시고, 그 중에 특히 한달 정액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노란색 새마을금고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액 요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꼭 신한으로 그냥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정액 요금은 새마을로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추천 경주 공지 한번 다시 드리고 물러갑니다. 3, 6, 8, 11, 12, 14. 거기에 메인 승부가 6경주, 11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월 29일 금요 부산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자,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오늘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